영국 사는 한국 남자 영한남입니다. 이 라면 뭐 한국에서 너무 흔한 건데 여기는 라면을 사러가려면 너무 멀고 한국에서 파는 내수용 라면이 여기 손흥민 딱 있네. 자, 사이다라는 것은 원래 사과수를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세처스라는 사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레몬 8분의 1쪽 딱 넣고 자 이렇게 따라 놓고 맥주랑 먹어도 끝내주지만 이 사이다가 참 이게 죽이거든. 사과수리 사이다 그리고 한번 먹어보겠어. 역시 첫맛이 달라. 애수용 훨씬 맛있다. 늘 때 있고 안 늘 때 있고 한데 오늘도 28도 아 이 정도 더위는 안 죽겠어. 아주 이 정도 더위도 사이다 사과술 짠산 있고 약간 한 약 4.5% 5%의 그 알코올 함유랑 맥주하고 똑같이 약간 달짝지근한데 뜨거운 국물이 먹으면 끝내주지 여러분. 김치 없으니까 양파를 사다가 썰어서 인도고추가 청양고추보다 두 배 맵거든. 그걸로 고추장 찍어 먹지. 먹을만해. 김치 없으면 없을 때가 더 많으니까. 라면 두 개 많이 먹는데 나는 아우 두 개는 못 먹었어. 한 반 공기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 나이가 드니까 더 못 먹겠더라고. 또 많이 먹는다 좋은 것도 아니고. 지금 오후 6시 10분인데 오늘 첫 끼야 첫 끼. 맥주나 사이다를 한 10캔 이상 먹기 때문에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내송이 맛있을 수밖에 없지. 여기서는 어차피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사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생산 라인 자체가 달라. 어 배불러 왔어. 배부르네. 아, 그건 더 못 먹겠고. 어우, 이것만 먹으면 충분하다. 6시 10분에 먹는 아침 밤라면 그리고 사이다 사과술. 어우, 나 원래 땀이 많은데다 진짜 비오듯하다. 하나에 440ml 650ml 그러니까 호프 한 잔보다 많죠. 이게 한 잔에 다 먹고 나서 세 잔에 따르는 게 좋은데 그렇게 계속 바꿀 수 없으니까 집에서 이걸 물로 헹궈가지고 입댄 곳 여기 다 씻고 물로만 요 안에도 물로 좀 헹궈서 잠마다 그렇게 먹는 게 좋은데 매번 그렇게 못 바꾸니까 한 두 잔 정도 마시고 씻어서 또 먹고. 여기는 잔내가 남아가지고 공기가 오동하면 또 맛이 떨어지니까 맥주 마니아로서 하는 말이죠. 한국 맥주 너무 맛이 없잖아. 뭐 진실이니까. 테라가 그나마 나는데 여기 맥주에 비하면 아, 너무 맛이 없어서 한국에 가면 생맥주만 마시거든. 아 근데 그것도 맛이 없더라고. 여기에 비하면 그 한국에서 파는 해외 맥주 여러분 편의점에서 4개 만원짜리 그거 오리지널 아닙니다.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그 가격에 팔 수가 없어요. 오리지널은 어떻게 여기보다 더 싸. 말이 안 돼. 호흡을 받아 한국에서 만드는 거예요. 오리지널 파는 데면 그거보다 한 3배 4배 비쌉니다. 편의점에서 사는 거 슈퍼마켓에서 사는 거 이렇게 한글 써 있는 거, 영어 써 있는 것도 다 오리지널 아니에요. 요새는 또 한글 많이 안 쓴다 하더라고. 오리지널처럼 그것도 하나의 사기거든, 사실은. 그 가격이 어떻게 먹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맛이 없지. 나는 이거 무슨 맥스인데 이거 피는데 리퀴드도 요거는 1파운드 25ml 요거 1파운드 한국 돈으로 1650원 얼마나 싸? 충분히 맛있어. 레몬 맛. 다음에는 영국 안주와 다른 술로 한번. 여기 술 많아 지금 안에 보면은 좋은 술부터 다 있어. 애주 가니까 불고 식으니까 빨리 그냥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음에는 그러지 않은 요 영국 안주를 해가지고 한잔 하면서 토크 같이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국 사는 남자 영한남이었습니다. 아우 더워. 아우 더워.